그냥 많이 다니고 있어요. 항상 자주 들락날락 하고 있죠. 시합 한 번 하면은 하루에 두세 번은 가는 것 같네요. 그냥 보통 아마추어 분들 저 차 왜 왔어? 뭐 광고하러 왔어?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먹는 데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이 아마추어 분들이 저한테 뭐 투어벤에 가면 뭘 해?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. 골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타이틀리스트 또 어페럴이랑 뭐 채 다 쓰시는 분들은 다 투어벤 한번 되게 가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아 투어를 뛰면서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투어벤이거든요.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이고 골프채도 있고 볼도 있고 장갑도 있고 수건도 있고 저희한테는 거의 구급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디오픈을 갔는데 네. 디오픈에서 이제 페어웨이가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7번을 쳤던 게 샤프트가 살짝 휘었어요. 근데 그거를 바로 투어뱅에서 조치를 해서 예, 바로 샵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예, 당일뿐만 아니라 거의 뭐 수십 분 내에 이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금방 되고요. 네, 이제 좋은 점은 또 쳐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가서 하고 신속 정확. 뭐 그게 제일 주문을 하고 보냈다가 받아 와야 되고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투어뱅 있으면 가서 바로 고치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. 큰 센터가 하나 생긴다고 했거든요, 성수동에.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엄청 놀랐어요. 타이틀리스트 뭐 센터? 대표적인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시티 투어밴이 생긴다고 들었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도 많아 하시고 이제 부러워하세요. 선수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받냐. 그렇죠. 일반 골퍼라고 해서 뭐 프로골퍼와 다른 게 없잖아요. 같은 골퍼고 시티 투어밴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티 투어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시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일반인들이 또 접근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이러다 보면 선수들만 느낄 수 있는 투어밴이 아니고 시티 투어밴이라고 아마추어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서 좀 나만의 클럽 뭐 나만의 체를 좀 그런 세팅을 하면서 정말 재밌을 거예요 아마. AS 같은 부분도 이제 보통 클럽 회사들은 이제 뭐 회사로 보내면은 뭐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, 두 달 이렇게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시티 투어밴은 이제 찾아만 가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AS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활용도로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. 성수동에 시티 투어밴이라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. 이제 골프에 필요한 이 모든 정말 만물상 같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골프에 좀 새로운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시티 투어밴이 생겼으니까 같이 지나가는 길에 들리시기도 하고 또 아마 가면 반갑게 맞이해 줄 거예요. 저희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그 볼에 마크를 새겨준다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네더즌을 새기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들어서 그리고 좀 일반 분들이 그 웨지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프로들이 이제 스탬핑이 있어요.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니셜이나 뭐 아니 문구 같은 걸 이렇게 새겨서 이제 프로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욕심내고 있는 부분이 저는 비거리라고 생각하는데 클럽 피팅만으로도 비거리가 확실히 늘 수가 있거든요.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. 네. 그 도움의 손길을 받으시면 훨씬 비거리도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꼭 이렇게 뭐 클럽을 손볼 게 있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들리고 프리미엄한 워런티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면 프리미엄 워런티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좀 프리미엄하게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자체를 프리미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가서 좀 재밌는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티 투어밴 좋은 추억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시티 투어밴 오픈에 축하드리고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